엄청 오르는데 산산이 왜 이렇게 많아? 와, 너무 그래서 천천히 부어야 돼. 이게 아니 잘 됐네. 맥주 같은데 완전히. 저희 오늘 사랑산 올라가기 전에 이 지금 우유 먹고 있습니다. 우유 보이시죠? 네. 우유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이건 우유 아닌데 이건. 어, 우유가 탄산이 있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산이 밀키스. 밀키스. 네. 밀키스. 아, 또 이렇게 오늘 과일을 또. 무슨 맥주야 뭐야 이거. 누나께서. 네. 오늘 사랑산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차는요, 여기 보시면 용추 슈퍼 있어요. 용추 슈퍼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아, 이 사장님네 사유진가 봐요. 그래서 주차 요금을 3,000원을 받고요. 바로 주차장에서 나오셔갖고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등산로 입구가 있고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쭉 가셔갖고 이 전망대를 지나면은 코끼리 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랑산의 명물인 사랑바위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싱글들이 이 사랑바위에 입을 맞추면은 연인이 생긴다는 그런, 그쵸 형님? 네. 네. 그리고 나서 사랑산 정상을 갈 거예요. 사랑산 정상석이 있겠죠? 647m예요. 정상에서요, 삼거리봉에서 우측으로 해서 다시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 여기가 이제 마당바위가 있고요. 마당바위를 지나면은 이 사랑산이란 이름이 유래된 열리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리봉을 지나서 왼쪽으로 약간만 가시면은 그 유명한 용추폭포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입수도 하고 물류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원점 회귀로 용추 슈퍼까지 오늘 돌아오는 코스고요. 약 5km 정도고 시간은 3시간 30분인데 저희는 좀 천천히 이동하고 좀 즐기려고 하니까 한 5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기방 이름이 재밌잖아요. 유래가 있는데 옛날 고려 때 사기를 붙는 그런 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 동네 이름이 사기망리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시죠? 참나래야 갑니다. 오, 되게 예쁘죠? 이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참나리 바로 도망이 터졌습니다. 이야, 얼마나 올라왔죠 형님?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바로 터진대. 없네. 오, 기대가 되네. 뒤로 작은 산일지라도. 이런 걸 많이 목격은 하지만, 아, 물수록 맨날, 자주 볼수록 이게 되게 신비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바위 틈에서 나온 건가요? 바위 틈도 아니잖아요. 바위 위에서, 물론 흙들이 있는데,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어떻게 생존할까? 그게 궁금해. 아무래도 수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뿌리를 어디서 내릴 거냐. 참, 신비롭습니다.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우측 좌측 헷갈려갖고 저희가 그 맞는 길에다가 시그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덩어리 개짜. 덩어리 개짜. 덩어리 산이 많다라는 뜻인가요? 괴산이? 누가 이렇게 쌌네요? 뭐죠 형님 이게? 아, 3단 바위잖아요. 아, 그러네. 하나, 둘, 세 개. 아, 3단 바위요? 누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지 대단하다.
연탕역까지 4단 바위. 4단 바위. 거기 누우세요. 누워 봐야지. 아니지. 눕지 말고 이렇게 걸터 앉아. 걸터 앉으라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쭉 걸터 앉으면 멋있지. 더 내려와. 야, 떨어지도 안 죽으니까. 떨어져도 안 죽어. 더 걸쳐. 더 걸쳐. 내가 사진 찍어줄게. 무슨 바위 같아요? 고양이? 왼쪽이 그 주름이 네, 있고요. 주름이 있어서 코끼리 코 코모양 같네, 형님. 눈이 약간 인자한 눈, 주름 코. 물론 이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아니가 줄을 잡혀서 안 먹게 코끼리 바위 같기도 합니다. 네. 주 코끼리 바위는 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위에는 못 알아쓴 것 같고, 그 약간 옛날 그 선비 같은. 근데 밑에가 사람 같진 않아 보여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딱히 그죠? 특정 짓기가 좀 애매하네, 그죠? 아, 어떤 좀 약간 괴물 같은 괴물스럽죠, 바위가? 예. 뭐라고 해야 되나? 딱히 뭐라고? 무슨 동물 이렇게 주둥이 네.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네. 뭐 같기도 하고 어설픈 어리온 같기도 하고. 아, 어설픈 에어리온 바위라 해야 되겠다, 형님. 맞아. 여기가 코끼리 바위 부근이에요. 일단은 조망을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윤형님이 또 코끼리 바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저, 아니, 뒤쪽으로 뒤쪽 우측 그거 코? 그거 위에 있잖아. 나 그거 잡고 그거 그렇지. 잡고 코 잡고 코 잡고 뒤돌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팔만 대면 팔이 안다. 안다? 조심해요. 조심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너무 위험해. 아니 그 정도는 안 된다. 다시. 빨리 와. 잡아줘야 돼. 빨리 잡아줘. 미치겠다. 아유. 조심해야지. 빨리 와줘. 너무 사진 역시 내면 안 돼요. 바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사랑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끼리 바위라고 하는데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저는 콜드 원숭이 같. 좀 상당히 애매한 바위 같아요. 아까 저쪽에서 언니 서 있는데 보면은 코끼리 같다 이거. 정말 코끼리 같아? 네. 계세요 그냥. 계세요 그냥 내려오지 말고. 괜히 코끼리 바위라고 쏘는 거 아니야? 형님 코 좀 쓰담 쓰담. 쓰담 쓰담. 미어캣 두 마리가 있네요. 네? 그 뭐지 형님 돌로 된 미어캣하고 또 분홍 미어캣하고. 예, 네, 저게 망보는 미어캣 바위라고 그랬죠? 아, 그 잡은 거. 예, 네, 미어캣.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여. 여기서 보면. 옆에 이러고 있어. 망보고 있어 지금. 누나 기다렸대 원하나. 이거 사람 바위 아니지? 예. 저쪽을 보고 있어. 저쪽 보고 있어. 저쪽 보고 있는 거야. 네. 아니, 저쪽을 여기서 보면 저쪽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 미어캣이. 보이시죠, 소나무. 말굽자석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람 거꾸로 다리만 그 같기도 하고. 말굽자석. 소나무. 특이한 말. 사람 얼굴 그냥 밀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바위가 좀 그렇죠. 애매하죠, 말하기가. 아, 어렵게 읽지 맙시다. 네. 그냥 네. 바위. 그냥 바위. 네, 좀 이게 세 개가 이게 약간 특징적이긴 한데. 얘도 뭐 벼락 맞은 네. 바위 아닌가? 작은 벼락 맞은 바위. 칼 맞았군요. 가은산에 가면 큰 벼락 네. 맞은 바위 있어. 얘는 이건... 작은 벼락 맞은 바위. 칼 맞았어. 칼 맞았어? 칼 맞았어. 이렇게? 슉. 형님, 이거 여기는 뭐예요? 여기 바위. 맞았네. 이 앞에 바위. 이름 없잖아. 전망 바위? 아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바위. 그냥 무슨 뭐 이름이 특별하진 않지. 그냥 날씨가 더 흐려졌고요.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있으면 비가 1시간 정도 쏟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빗발이 날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를 피할 공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그리고 흐리고 바람이 불어서 덥지 않고 비 맞으면 춥겠어요, 형님. 그죠?
태어난 명품 사랑바위입니다. 여기에서 뽀뽀를 하면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일로 오세요. 누구 한 분 오시죠?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사랑바위죠? 봐서는 저는 아무튼 이게 못 느끼겠어요. 왜 사랑바위인지. 사랑바위 같아요? 그냥 사랑산에 있는 네. 좀 특이한 바위니까 사랑바위라고 명칭하지 않았을까요, 형님? 예. 아, 그 사랑산의 명칭에 맞게끔? 네네. 아니 무슨 흔들바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이게 네, 이따가 맞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바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게 사랑바위 같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옆에서 보면 형님. 자 무슨 바위 같죠? 형님 무슨 바위 같아? 잘 모르겠어요? 배낭바위 같지 않습니까? 배낭 배낭. 오, 너무 큰가? 배낭이 너무 큰데요. 아 이거 그럼 패스. 어우 그냥 사실 애매하다 그죠? 이것은 비바람이에요. 오, 예사바람이 아니네요. 추워요, 추워. 갑시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해발 647m인데요. 원래는 제당산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되게 열리목이 있잖아요. 여기 유명한. 그걸 따라서 이름을 사랑산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나요? 사랑산? 사랑을 합시다. 네, 사랑산 정상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요. 지금 계산의 명산 용초 폭포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1.4km 남았네요. 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흐리고 비가 올려나 본데 저 오늘은 아무래도 계곡물에서는 좀 알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형님 추워요 그죠? 네 많이 춥고요. 아무 감기 걸리면 좀 코로나 때문에 예. 잘못하면 일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님 이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형님 물놀이는 패스를 하자고요. 네 그래 오늘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요 물놀이는 패스. 다만 저기 아무래도 발은 적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족탕이라도 형... 즐기면서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예.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순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소나무 멋지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가지 세 개가 쭉 올라갔네요. 와 널찍한 마당바위가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경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비는 없어요.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여기 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이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뭐 뷰가 없어서요. 우리가 산에서 저기 뭣도 못 봤어. 송리산 쪽. 형님 서서히 계곡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네 시원하네. 수량 꽤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용추폭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그 사랑산에서 하산을 했거든요. 계속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 또 이렇게 나무데크 계단길이 나왔어요. 예, 지금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진 않았고 예, 이 데크가 처음 나왔거든요. 아니 형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지금 있네. 엉 떨어져 있는 게 아니네. 여기가 형님 내려가는 길목에 있네. 네 형님. 오. 야 이 천연보호소라는데요. 야. 형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 열리목이 이 산의 명칭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사랑산. 참 명품이죠? 최고입니다. 그 형님 열리목이 그 뜻이 뭐죠? 아, 나무가 두 뿔에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아, 뿌리가 서로,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아, 서로 다른 네. 뿌리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다시 거예요. 합쳐져 갖고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가는구나. 네. 아.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열리목 수령이요. 60년대 때요. 야. 드디어 용추 폭포가 50m 남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요. 저기 다 보세요. 나무들 그 보이시죠? 저것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용추 폭포 구경하러 오시죠? 갑시다. 폭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네. 아... 기대되시죠? 어우, 야.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안타깝게, 여기서 물놀이를 못합니다. 아, 이 용추폭포에서 수심이 깊어서요, 사망 및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수영 및 다이빙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2010년에 두 명이 사망했고요, 2011년에는 한 명이 사망했네요. 아, 그래서 여기 또 관리자분이 계시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용추폭포 오시죠. 아, 이거 진짜 멋있네. 와. 어우, 명품인데요. 어우, 멋있네요. 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되게 좋겠어요. 아, 몇 미터나 돼요? 야, 이 용추 폭포는요, 하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게 여기 관계되신 분이 항상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여기서 지금 입사 사고가 빈번히 발생된다고 해서 항상 계세요. 아, 저희는 여기 오늘 눈으로만 즐기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랑산의 용추폭포예요. 너무 낮아서. 아, 거리 이렇게 들어 뜨는구나. 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예. 예. 완전 이게 다 얼어요. 그냥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예예. 예. 아. 진짜 의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저희가 용추폭포를 보고요, 이 데크 계단을 올라와서 모르고 오른쪽 길로 갔어요. 근데 오른쪽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그 왔던 데크 길로 가시다 보면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야 용추 슈퍼가 나옵니다. 길을 잠깐 잘못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용추 폭포를 갔다가 되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용추 폭포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아, 사기망리 맞네. 요 표지판으로 다시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기망리 쪽으로 이제 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옳은 길입니다. 네, 가시죠. 어디가 좋다고요? 얼굴까지 오늘 다 가리셨네. 안 나오시려고 가리셨나 보다. 와, 여기 괜찮네. 예, 여기 좋습니다. 근데 편편한 데가, 아, 저희가 여기서 좀 조격도 좀 하고 쉬다가 가려고 어차피 용추 폭포를 못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입수는 할 수 있는데 입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말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어디 해도 없고 날씨도 흐려갖고 그래서 저희 그냥 오늘 구독하는 걸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끝났습니다. 끝. 끝났어. 야, 너 500원 빨리 줘.